28cm 쪽에 바이어스를 할 거예요. 뒤집어서 박아보겠습니다. 뒤집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를 한번 접고 한번 올려주세요. 그래서 박아주시면 바이어스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접어서 그 다음엔 반대 방향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게 4cm니까 1cm 좀안 되게, 폭이 1cm 안 되게 박아주시면 돼요. 뒤집으신 다음에 이걸 접고, 접어서 위로 올려주세요. 끝에를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요 안쪽으로 이렇게 넣으세요. 그래서 계속해. 박음질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퍼를 박아볼 텐데요. 외발 노르발을 바꾸어 끼웠죠? 외발 노르발에 여기 동그랗게 파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돼요. 톱니 부분이 외발 노르발하고 이렇게 마주보게. 이 톱니 부분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외발 노르발 파인 부분하고 톱니 부분하고 마주보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동그랗게 파인 부분이 없으면 이 톱니가 이 노르발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돼서 바느질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마주보게 하고 이렇게 박아주시면 톱니가 위로 올라오게 여기도 거치고요. 이렇게 올려놓으신 다음에 돌려야 되겠죠? 돌려서 이렇게 잘 끼워주세요. 요 톱니 부분하고 바이어스 끝이 마주보게 해서 박음질 하시면 돼요. 똑같게 잘랐습니다. 이 지퍼를 이쪽 먼저 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죠? 이쪽 먼저 낄 거고, 요건 나중에, 요건 두 번째 낄 건데, 이걸 끼워 놓은 상태에서 이쪽 애를 끼려면은 조금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가 끼려는 쪽에 반대쪽을 사선으로 요 지퍼를 사선으로 살짝만 잘라주세요. 아주 약간만 자르시면 돼요. 잘랐습니다. 지퍼를 보면
여기 일자로 된 부분이 있고요. 돌려보면 동그랗게 된 부분이 있어요. 이 동그랗게 된 부분을 이 본판에 끼울 거예요. 요 동그랗게 된 요 부분을 여기에 먼저 넣으세요. 저는 이쪽 먼저 넣겠습니다. 그냥 넣으시면 돼요. 넣으시면 들어가요. 이렇게 한쪽은 넣었어요. 그러면은 반대 방향을 넣어야죠. 반대 방향을 넣을 때 요 한쪽을 이렇게 깊숙이 넣고 이렇게 넣으면 지퍼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잠기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맞물려서 잘 들어가게 넣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지퍼를 조금 살짝만 끼운 상태에서 이쪽 지퍼를 여기다 넣어주세요. 요 손으로 요걸 좀 잡으시고요. 요렇게 지퍼를 넣었어요. 끝에가 비슷하게 들어갔죠? 잡고 잡아다니시면 돼요. 이렇게 지퍼가 달렸습니다. 지퍼를 끼운 상태에서 뒤집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잡아다니셔 가지고 여기 각을 잡아주면 높이가 생겨요. 이때 이 지퍼 있는 쪽으로 얘를 하시면 안 돼요. 지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높이는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시면 되는데, 한 2.5cm 정도 되게 이렇게 줄을 그어주세요. 그 다음에 박음질 해보겠습니다. 박음질했어요. 먼저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높이가 생기는 거예요. 높이가 조금 작다 싶으시면 조금 더 하시면 돼요. 살짝 작은 것 같아요. 한 3cm 정도로 해볼게요. 깊이를 약 4.5cm로 좀 키워준 다음에 박아서 다시 뒤집어 보았어요. 깊이가 깊어졌죠? 이쪽도. 깊이가 깊어졌고요. 깊이가 깊어지면 이 길이는 살짝 줄어들겠죠? 아까 3cm로 했을 때보다는 이 길이가 살짝 줄어들었어요.